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뭐 유명한 교수님이나 강사님 뭐 이거 그 나라와 국적을 초월해서 뭐 세계적으로 좋은 강의들을 안방에서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의 인문학 강의를 듣곤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요약한 아주 짧은 그 동영상 하나를 제가 시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뭐 통탄하는 그런 내용이 그 강의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이거는 지금 뭐 11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그 강사님이 강의 중에 이 프랑코 베라르디라고 하는 이태리 철학자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이태리 철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간 그 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생활을 해본 이 이태리 철학자가 뭐, 한국 사회에 대해 막 엄청나게 혹평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네 가지로 그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 끝없는 경쟁의 사회라는 겁니다. 무한 경쟁이 갖는 표현하는 그 강한 표현이 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무한 경쟁, 끝없는 경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뭐, 모든 인간이 다 이기주의고 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막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 이태리 철학적 언급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을 보니까 일상의 사막화, 뭐 한국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사막처럼 삭막하더라.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생활 리듬의 가속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로 가속화가 acceleration 이라는 단어 아니면 그 단어도 굉장히 센 단어인데요. 이 철학자가 뭐그 단어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던지 그 앞에다가 hyper라는 접두사를 넣어가지고 hyper acceleration 이 hyper라는 단어가 과도하거나 지나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기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이프 엑셀러레이션이라는이 표현은 뭐 초가속화 사회, 막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뭐 이태리에서 왔기 때문에 더좀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뭐이 이태리 철학자의 말을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아, 내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뭐 그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런 강의를 이제 쭉 듣다가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이런 강의를 듣고 나가지고 그 외국인 철학자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과장이다. 그 과장이다. 그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잠깐 살아 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혹평하느냐. 그렇게 좀 불쾌하게 받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한자도 뺄게 없다. 그다 맞는 말이다. 이민 가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에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중간쯤에 답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이다 보니까요. 그 강의를 듣는데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계속 맴돌았는데 그게 소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소명. 그리고 소명 의식.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그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이라는 단어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혹평하는, 이게 뭐 사람 살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혹평하는 이태리 철학자의 강의를 제가 내용을 소개받으면서 왜 소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뭐 이민 가야 되겠다라든지 혹은 아, 지금 뭐 엉터리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사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소명하고 그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들이 음, 종종 들려지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소명하고 비슷한 표현이 이게 부르심입니다. 콜링.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게 부르심이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대내는, 그 다음 2절에 또 부르심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에 또 부르심이 나오죠. 이걸 1차 소명, 2차 소명,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 마을 일절에서 표현한 "사도로 부르심" 할때이 부르심은 2차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으로 표현되는 2차 소명은 1차 소명, 자격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감격, 그 1차 소명에 대한 이 감격을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하여 이 2차 소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게 된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리 18주년을 맞은 오늘 저는 이 2차 소명,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울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마음에 담고, 어떡하면 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개천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좀 분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명령 두 가지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자,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나오죠. 아버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에는 이 악한 세상과의 단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수화 24장에 보면은 후대인 요수아가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요수아 24장 2절 3절인데 자, 들어보세요.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이 떠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요수한 어떻게 부, 의미를 부여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상태, 그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요, 사실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닮은 창세기 12장 8호 앞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더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그런 인간의 악한 지혜를 다 깨뜨려 주시고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면은 이첫 번째 명령인 떠나라 이 명령에는 또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데요. 희망 없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 이렇게 이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는 창세기 11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들로 가득한 인간의 지혜를 도모하던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말씀이 끝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은유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 창세기 11장 3 0제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32절입니다 대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또 죽었더라 이 은유적인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 "나는 아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아기가 안 생긴다" 그거를 "불임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난임이에요. 난임, 나님. 이말 이, 이 속에는 아직까지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난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거는 불임이에요. 이제 여성으로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그건 난임이 아니고 불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를 도모했던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이 이 불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서 죽었더라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11장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오기 직전인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로 상징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고요. 불임으로 끝나고 죽었더라라는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철저한 인간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난임이 아니라 불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0.01%도 희망이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완전히 인간의 시도가 다 무력화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죽었더라로 끝나는 창세기 11장에 비로소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믿음의 종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막온 지금 지구를 뒤덮는 이 사건이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창세기 11장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습니까? 게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건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남미의 어떤 나라가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이 됐다 2만 명. 제가 이틀 전에 본, 하루 전에 본 기사입니다. 미국이 지금 오히려 다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 온 가족들이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거다 찾아든 것 같다고 여전히 미국의 우리 가족들은 문밖 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창세기 11장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의 그 지혜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때예요. 바벨탑을 추구했던 이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그런가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막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시고 저한테도 막 하루가 멀가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11장 같으세요? 절호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들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불임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죽었더라로 마무리되는 창세기 11장 앞에 맞닥뜨려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명령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될지라. 자,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축복이 아니고요. 명령형이에요. 그 앞에 너에게 복을 주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뒷 부분에서 이제 다시 좀어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 불임과 또 죽었더라로 표현되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이고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떠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은 오늘 이제 우리 개인과 또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이제 한두 가지로 제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적용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신앙 생활이란 건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도전적인 삶이라는 것. 이 도전적인 삶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그 도전장 앞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생전에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영호학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요,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이야기입니까?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막막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절에 나옵니다. 뭘 붙잡았길래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느냐? 사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요. 말씀을. 보여주신 그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요. 창립 1 8주년을 앞두고 지는 한 주간 동안 제 인생에서 참 굵직굵직하게 그 전환이 일어났던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되짚으면서 참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전부 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원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떠올렸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역임이 난 겁니다. 막내니까 이민 가는 것까지는 내 의지가 하나도 안기지 않았습니다 전가족 이민 가니까 따라간 거죠 그랬는데 내가 철 들고 처음으로 내의지대로 결정한 게나 혼자서 이민 보따리 두개 들고 역이민하는 거였거든요 그 역이민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역이민한 이후로 올해가 딱 30년째거든요 그 30년이 이게, 이게 말로 안, 말이 안 되는 눈물의 은혜의 기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다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나 대책 없이 한국에 나왔냐 하면, 김포공항에, 그 당시로 김포공항에 여기민 도착해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도 안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 제가 그 신혼 부부인 내 친구 집에 차 들어가는 만행을 내가 저질렀는데요. 제 생각에 뭐내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여관에 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계획안 했습니다. 제 30년은요 유력한 계속 서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에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딱 찍어가지고 너이 옥하는 목사를 만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10년 하고 나면은 이제 분당에다가 송인 중고등학교에 막막그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내가 너를 개척하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하나도 보여주신 거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서 테이프 사가지고 설교 들었던 낯선 분이신데요.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한국에가 청소년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성경 읽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이게, 이게 내가 그냥 뭐 헛소리를 들었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성경 읽으면서 제가 분별을 했거든요. 거기 하나님 뜻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뭐 이제는 한국 갈 거니까 뭐뭐 지금 뭐 환율이 얼마고 뭐 시세가 어떻게 되고 하나도 알아본 거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날 첫날 밤에 한국에 와서 어디서 잘 계획도 안 세우고 가는 그런 무모한 결단을 했겠냐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가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난 30년의 세월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가면은 또 지난 주간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던 게 분당 우료를 개척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보여준 거 없으세요? 아니 그 10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만 했는데 제가 뭐뭐 뭐 어른 사역을 해 보기로 했습니까?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해 보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뭐 개척 초기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전만 뭐 분당 아줌마들이 막뭐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랐어요. 막 설교만 하고 나면은 이찬수 목사는 그 애들하고만 상대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고 맨날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배들은 맨날 내가 말씀이 너무 깊어서 졸려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막 목사님의 말씀이 깊이가 없다고 그렇게 시작을 한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보여주신 게 없으세요. 근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10년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아, 이분은 싹분이 아니라 진짜 종이시다. 그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라면요. 목사님 한 2, 3년 교구사역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 자체 순종했거든요. 지난 18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 받아왔는지는 보. 여러분이 다 증인들 아니십니까? 일만성 도파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 주셨겠냐고요, 저한테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엄청난 무슨 철학이 있고 뭐 어떤 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자다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잠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니한 네 교회만 이렇게 몰려드는 거 옳은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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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될것 같지가 않으니까. 안내, 무슨 수로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을 나가라고 그러시겠냐고요? 그러겠냐고요. 그때막 등록 1년에 막한4천명5천명씩 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막 10년 동안에 만 5,000명을 더 모으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겠지만 무선수로 제가 이게 뭐 창고에 들어있는 내 물건도 아니고 뭐 여러분 인격을 가졌는데 강제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7년 동안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여주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전율을 느껴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2월달에 이거 오픈하고 나면 막 한동안 시끄러울 거라, 난리가 날 거라, 막 항의도 많고 막, 막 게시판은 막 그냥 막 찬반 논란으로 휩싸일 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 이게 나가라는 소리를 이제, 이제, 이제 뭐, 전까지는 뭐, 막연하게 들렸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다 나가야 된다고, 이런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막, 막 멱살도 잡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요. 어 이후에 너무 조용해서 내가 요즘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막 계속 우신다는 이야기는 초반에 좀 들리다가 요새는 울지도 않아요. 뭐 항의하는 글 하나 없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어 그걸 못했네 오늘 멱살 잡아야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뭘 뚜렷하게 보여줘서 어 이거 7년 뒤에 네가 발표하면 멱살 잡히는 일도 없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도 없고 보여주신 거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열다섯 외부의 목사님 모시는 것도 솔직히 잠이 안 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고 모시겠냐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자천이 아니라 타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말씀의 은사를 경험한 타천으로만 이것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이 방식이 이게 제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팀을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안에 참 지혜로운 교역자들을 보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는 뭐,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이 일만수도 바수 운동은요, 축제, 축제. 이게, 이게, 무브먼트가 일어날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교역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5,000명? 500명도 안 남을 것 같다. 서른 개 교회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이 소명을 받은 너무나 신실한 일만 스승 같은 시키니까 하는 싹군 같은 종들이 아니라 사도마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목사님들이지 서른 개 교회로 나누고 그리고 저는 이제요 이제 힘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데요. 지금 흰머리 한번 보세요, 흰머리. 나 여러분한테 18주년에 오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 청춘 돌리도. 내 42살 때 사진을 보면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6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도 멀쩡했습니다. 지금 일주일만 하고도 몸좀 눕는 체력이에요. 이제는 저는 점점 점점 이제, 이제 후폐해져가는 저는 이제 진원해 아닙니까 진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떤 적도 없으면서 무슨 친다고 그래 인생으로 치면 저는 진원해인데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진짜 말씀으로 무장된 이 서른개 교회로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무브먼트를 일으킬 걸 생각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그 잔머리로 생겨나는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가 하면 이두 번째 적용할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이 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기예요. 이 복의 전달자. 자, 이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왜 복의 전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는 추구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3절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느냐고요? 복을 받아야 이 복을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곡간이 가득하야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분기점은요. 7년 사역을 하고 제가 풀러신 학교에 가서 1년간 공부하고 복귀한 첫주 설교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설교 기억하세요.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다온 나라가 기근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난 개척하고 7년 동안 말로 다할수 없는 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 단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기 그 받은 보고 흘려보내기를 선언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엄청난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복지지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구성남시가지에 있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다민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했고 그 모든 출발이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복을 창세기 39장 5절의 원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요셉을 위해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다음에 그 누구에게 복을 내립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다시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로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아까 보여 주면 내가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원인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요. 복 받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복 주면 우리 큰일 납니다. 타락하고 망하고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고 다 그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꿈 넘어 꿈참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우리가 꾸는 꿈이에요. 그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꿈 넘어 꿈이 뭐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 그게 꿈 넘어 꿈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꿈 넘어 꿈을 꾸세요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리 모두가 십시 일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32억 8천 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헌금을해 주셔가지고 많은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성길 수 있었다면 지금 홈페이지에는 선교사님을 위한 계좌번호를 제가 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교 각지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국내로 귀국을 했을 때 머물 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다시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2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계좌번호 하나만, 하나만 보고 무명으로 거기에는 그액을 헌금하신 분이 꽤되시는데 전부 이름 없이 그렇게 헌금하시는 걸 보고 요즘 그 청년들의 유행어 하나가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살아 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꿈넘무 꿈을 품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는 한 한국 교회 살아 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천 오늘 너무너무 벅찬 가슴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 꿈넘어 꿈으로 받은 복을 이 횡적으로도 흘려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고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사는 게 구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는 게, 오늘도 제가 숨 쉬고 호흡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미 생을 끝나고 한국으로 온게 이것이 한국의 성도들과 한국 사회에 이것이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냥 미국에 있지. 쓸데없이 와가지고 물 흐리고 앉았네. 이런 소리 두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 호흡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횡적인 복을 흘려보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 종적인,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돼요. 작년 초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주셨어요. 뭐 그때 동성애라는 또 성적인 타락이라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 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게 1월달 2월달에 주신 부담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우리 부교역자 동성애 설교 이후로 이 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교역자는다 알아요 우리 순장님이 꿈을 나눈 건그 이전입니다 그렇게 1년 반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성윤리연구소예요 기독교 성 윤리 연구소, 그리고 창립 18주년이 되는 오늘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성 윤리에서 요 주일학교 자녀들과 부모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관련 10권의 책을 제가 무거워서 다못 들고 와, 두 권만 제가 대표로 들고 왔는데요. 시리즈가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6세부터 8세까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9세부터 11, 11세까지 내 몸이 변하고 있어요. 12세부터 14세 성과 새로운 나. 15세 이상 사랑, 성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이 책이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다 다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에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책은요,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루터교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룬 책이라는 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3세, 4세 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애들 자기 전에 동화책도 읽어주듯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춘기가 되면은요, 아빠는 아들에게, 딸은 엄마가,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아빠와 아들이 또 엄마와 딸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한, 출간한 목표 중에 하나는 부모가 먼저 알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 열권의 쓰임새에 대하여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아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요. 이 책의 그 쓰임새에 대하여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짧은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꼭이 책을 구입하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한테 저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하시기를 제가 강권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런가면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받은 이, 이,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되겠다. 이 성윤리연구소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게 이게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그 영상 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영상을, 만화 영화를 아이들이 설명을 착한 납득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우리 성률연구소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예배 마치자마자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제 영상 컨텐츠 이거를 공모를 좀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책들이 이게 주로 청소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좋은 책이 이제 곧한권 나올 것이에요. 이미 이런 일을 하는 단체들과 또 우리 강사님들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중심을 잡아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전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아, 가평 우리 마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그 동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가평 우리마을이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산, 특히 지친 자들, 약자들, 그들에게 막 무료로 이런 것들을 막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니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총괄 디렉터 실제적으로 일할 전문가를 찾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상 단위 목사가 설치면 그100% 망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시고 총괄 디렉터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2절과 3절 뭘 강조하는지를 보시면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당신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말에는 빼버렸지만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관로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읽어 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이 다섯 번에 나와 있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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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맞아. 나 도전해야 되겠다. 맞아. 한번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게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창립 기념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되는 결론은 하나님은 오늘도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장세기 11장에서 불임과 죽었더라로, 죽었더라로 표현되는 인간의 비참한 역사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장세기 12장을 열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는 그런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6편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요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절대로 그기에 흔들려 끌려 가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에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